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오광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가지 위주로 봐주세요. 네, 매화가 참 아름답죠? 가지와 꽃이 어우러져 멋진 그림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지를 그려서 매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제가 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는지 아시나요? 자연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우리의 스승인 셈이죠. 우선 매화가지에 쓰이는 선은 측봉과 중봉입니다. 늙은 가지에는 측봉을 쓰고 장가지에는 중봉을 씁니다. 오래된 가지를 그릴 때에는 측봉을 쓰는데요. 지난번 삽목법을 배운 대로 중목과 진목을 적당하게 조절하여서 한 번에 그립니다. 측필로 줄기 한쪽을 그려주고, 나머지 한쪽을 굵기를 생각해서 적당히 그립니다. 네, 좀 거칠죠? 예, 원래 오래된 줄기가 좀 거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측필로 그립니다. 매화 가지는 중봉을 사용하는데 난초하고는 좀 다르게 그립니다. 난초는 끝을 좀 들어서 쥐꼬리처럼 그렸잖아요. 근데 매화는 가지를 약간 끌어당기듯이 그리다가 살짝 멈춥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가지 윗부분이 가지 아랫부분보다 굵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 굵어지기가 쉬운데요. 가지는 활기차고 생기 있게 그려줍니다. 가지의 구도는 전체적으로 리듬 있게 그립니다. 너무 꽉 차서 답답하지 않게, 또 너무 조금 그려서 엉성해 보이지 않게 그려줍니다. 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잘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건 시를 쓰듯이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그려봐야 합니다. 자,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면서도 서로를 받쳐주고 짜임새 있게 그려줍니다. 가지를 그리다 보면 그 사람 개성이 나타납니다. 자꾸 더 그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능하면 적게 그리려고 하는 사람, 사군자에도 가성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붓질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생략과 단순화. 이것은 100마디의 말로 표현할 것을 10마디의 말로, 10마디의 말로 표현할 것을 한마디의 말로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하고 좀 통하나요? 줄기에서 가지가 붙어 나올 때 잠시 머물러서 가지가 줄기에 잘 붙게 합니다. 갖다 꽂듯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지의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꽃은 백매와 홍매가 있습니다. 먼저 백매를 그리겠습니다. 정면의 꽃, 측면의 꽃, 배면의 꽃, 그리고 꽃봉오리 고루고루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백을 살려가면서 꽃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꽃을 그리실 때에도 성격이 나오는데요. 꼼꼼한 성격은 꽃잎이 둥글둥글 하나하나 잘 그려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한 송이 한 송이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더잘 살려서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그림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홍매를 그리겠습니다. 홍매도 백매와 마찬가지로 가지는 똑같습니다. 꽃만 붉은색 꽃으로 그립니다. 네, 어떻게 잘 그리셨나요? 가지 뻗어주는 게 쉽지 않죠. 네,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대로 안 나와요. 간략하면서도 세련되고 전체를 꽉 채워주는 그런 선이 아쉽게 안 나와요. 네,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